예. 최근에 서울 서희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제주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은 전교조 제주지부의 현경윤 지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서요. 지금 그 선생님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같은 교사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5시까지 3일간 도교육청 주차공간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했거든요. 예. 비도 오고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450여 분 정도의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예, 특히 이제 젊은 20대로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고, 예. 헌화하고 이제 추모를 하시면서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흐느끼는 모습들을 3일 내내 지켜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예. 동료 교사분들께서도 아마 그럼 일이 좀 손에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 네.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예. 물론 저도 원래 이제 그 지부장 하면서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예예. 예, 그런 면에서 옆에서 누군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래도 버틸 텐데. 예. 참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죠. 예. 참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께서 얼마나 좀 외로우셨을지에 대한 생각도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그 요즘에 학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아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권이 예전에 뭐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말까지도 나와서 이런 상황이 된 이유나 원인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많이 위축됐고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원인은 뭐 이제 보는 사람 따라 여러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볼 때 일단 언론에서 이제 금쪽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요새. 아, 예. 예. 예, 예 금쪽이가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친구들과 관계 맺음이 제대로 이제 훈련되지 않다 보니까 관계 맺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대하고 말에 가시가 도체 있고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예. 그리고 학부모의 이제 악성 민원도 그만큼 늘어났는데 예. 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실은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느끼는 힘듦의 이런 정도가 훨씬 예전보다 더한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악성 민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게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예전보다 엄청 많아진 모양이죠? 네. 예전에는 그 학생들이 예. 그 정말 이제 뭐 반항하라고 하는 친구들도 예. 선생님하고 이제 차분하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 문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친구들하고 예. 잘 지내겠다고 겉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었고 학부모님들도 민원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예. 민원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공개에도 네. 하셨는데 그 내용에도 보니까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제주 안에서도 적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참 한창 바쁜 시기에 그 설문을 저희가 해서 예. 선생님들이 이제 설문에 많은 분이 참가는 못하셨어요. 네, 한 128분 정도가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 예. 그 중에 한 70 분 정도가 예.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주셨고 그 사례도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까 힘드셨겠다라는 예.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8%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예. 아,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힘든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선생님들께서도. 아니 그러면은 그 교육 활동 침해 주체가 사실 학생과 아마 학부모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그 힘든 사례들을 겪으셨다고 합니까?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에서 예. 그 이제 수업 시간인데 막 돌아다니거나 이제 떠들거나 예. 친구를 방해하거나 툭툭 건드리거나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네. 근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과거에는 들었는데 예.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심한 경우에는 뭐 네가 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욕설을 뱉는 경우들이 이제 좀 많아졌거든요. 선생님한테요? 예.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들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예. 것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끼리 어쨌든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 학교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게 다툼이 있을 때 이거를 교사가 못 본 척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불러서 이제 어떤 일이냐 이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어쨌든 과정을 밟아가는데 저녁에 이제 학부모님이 전화 와서 왜 우리한테만 뭐 잘못했다고 막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왜 그런 요구를 우리한테 하느냐 그러니까 애가 우리 애가 자기 애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듣고 예. 그거를 수긍하기보다는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상대방 애가 먼저 잘못했고 뭐 한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학부모가 저녁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자꾸 항의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막 있어서 예. 선생님들이 애들도 그리고 학부모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이제 생활 지도나 이제 수업의 방식에 대해서 불신하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위축된다라고 어쨌든 선생님들 대부분이 그런 이제 그 사례가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놀라운 게 학부모들께서 저녁 때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들을 하시는 모양이죠? 네, 전화하시는 분이 많죠. 이게 자꾸 예전 얘기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 예전엔 그 선생님한테 전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었잖아요. 네네.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기면은 선생님한테 바로 직접 전화를 해서 따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 휴대폰 번호를 공개 안 해서 예. 또는 전화를 안 받아서 하면 학교장에게로 전화해서 또는 교육청으로 바로 전화해서 학교에서 이거 관련해서 답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한다고 엄청나게 이제 폭언을 하고 예. 그러면 다음 날 더 문제가 이제 커지죠. 감정적으로 부모님이 예. 이제 더 이제 올라오니까. 알겠습니다. 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럴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악성 민원을 그 제기하시는 학부모들께서 하는 형태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하기야 뭐 요새 군대로도 전화를 한다는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좀 뭐 이렇게 시달리게 되면 교사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 이제 방관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일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보호하는 역할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없다고도 보여지는 게 맞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정식 명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저희는 그냥 교원 지위법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 교원 지위법 내용을 이제 보면 예. 교원의 이제 교육 활동 보호 그리고 뭐 법률 지원단 뭐 구성 운영 뭐 교육 활동 침해 행위 관련 뭐 교권 보호 위원회 관련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네, 1990년대에 이게 맨 처음 제정이 됐고, 중간에 몇 번 개정이 됐고, 작년 말에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개정된 상태로 지금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활동 보호나 침해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그 교원지휘법으로 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라고 예. 느끼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아, 그래요? 실질적인 뭐 그 피부로 체감하시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를 보호해주기에는 어려운 그런 법이다라는 말씀
물어드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어쩌면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과거 2012년인가 서울에서 교권조례를 상정한 적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예. 통과도 되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지금 교육부 장관인 이조 장관이 그 당시도 교육부 장관이었고 예. 그게 이제 상위법에 저촉된다 그리고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그 조례를 폐기시켰어요. 잠깐만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입니까? 그러면은? 네,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교권에 대한 정의도 그 동안에 내리지도 않았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 예. 네, 지금까지 많은 어쨌든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제 예.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실은 아무런 대책을 지금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건 저는 결정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조금 의외인 게요. 교권에 네. 대해서 항상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네네. 보수 진영의 항상 그 교권 관련된 문제 제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럼 정치적인 레토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학생들 간의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뭐 폭력적인 일들이 생기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위원회가 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매뉴얼도 있고 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그런 매뉴얼은 저희도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근데 네. 관련해서 이걸 또 담당해야 되는 선생님에 대한 그 교권보호위원회는 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는 학교는 잘 못 들어봤어요. 아, 명목상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행해지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점차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요새 예. 그 아동학대 처벌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입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라고 예. 하면 어쨌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침해 당한 거잖아요. 학생이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열면 상대 측에서 학생이니까 학부모 측에서 반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아동학대가 먼저 개념이거든요. 예, 예. 우선순위에서. 예, 아동학대 관련 고소하면 그 처리 절차를 밟는 동안 교권보호위원회는 예. 열릴 수가 없어요. 아무런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예. 실제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여러 시스템상의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조금 넘겨볼게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사회적으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너무 학생 인권 쪽에만 관심을 갖고 지난 정부나 뭐 예전부터 학생 인권 쪽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 특히 진보 교육감 얘기했었군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조 교육부 장관도 교권 침해와 관련해 불합리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라는 방안을 언급했었는데 이 그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번 7월 22일인가 정확히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오마이뉴스에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 7월경에 국민의힘의 이제 김병욱 의원이 예. 그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 시도별 교권 침해 현황 예. 이런 그 자료를 이제 되게 쫙 했고 예. 그 자료에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에 교권 침해 사건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런 식의 내용이 오마이뉴스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네, 현황을 보면 예. 당시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있던 뭐 서울 경기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학생 그 교권 침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예. 줄었어요. 경기만 조금 늘었고 예.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은 그러면 교권 침해 사례가 줄었느냐? 거기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와 관계없이 교권 침해는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관계를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그 이조 장관이 어떤 거를 근거로 학생 예. 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권 침해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지 그게 좀 불분명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교권 침해를 한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가 크거든요. 어떤 면이요?
지금도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서 이제 그 뭐 가해 학생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조치가 되면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예. 근데 이 기록 생기부에 기재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가 정말 몸살을 앓아요. 아, 지난번 예, 예. 정순신 사태 때 이게 어쨌든 언론에 며칠 동안 계속 그 보도가 돼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예, 예. 이 그 교권 침해를 한 경우에 이게 또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예. 결정이 만약 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고소고발로 학교가 지금 난리인데 학교는 교육은 없어지고 고소와 고발로 넘쳐나게 될 거죠. 그러면 이후 예상되는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일단 원인을 학생 인권조례로 돌리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접근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이제 네. 결과가 말해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그 해결 방안에 생기부에 이걸 넣겠다는 것도 좀 너무 안이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좀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거나 안 한 상태에서 내놓는 대책들이라는 거죠. 네. 관련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내놓기 전에. 그니까요. 이번에 그 서울 서희초 사건이 예. 일어나고 나서 교육부 장관이 교총과 서울 교사 노조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정규조 빼고요. 네. 예. 거기 가서 거기서라도 잘 들으면 좋긴 한데 예, 예. 이게 거기만 들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 예. 네. 지금까지 어쨌든 이제 그 다른 어쨌든 해왔던 방식들 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어떤 사례들을 전부 다 바꿔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생기부에 기재하면 어떤 효과가 날지 전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면 학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저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라도 네. 지금 네. 뭐 대책이라든 대책도 좀 잘못돼 있고 원인 분석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법이 있어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니 네. 그럼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놔줬으면 좋겠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처벌법을 일단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예. 아동학대 처벌법이 현재 되게 문제가 많은데 신고가 되면 교사는 변호 자기 방어권 없이 무조건 분리 조치되거나 직위 해제를 받게 돼요.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학습권이 이제 그 방치가 되고 예. 나중에 어쨌든 무혐의가 나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사가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동학대 고소권에 관련해서도 그 교육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도교육청에 이 관련해서 어떤 기구를 두고 아동학대로 어쨌든 신고가 됐을 때 거기 기구에서 조사하고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지자체하고 같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할 수 있으면 예. 현재 선생님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조금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 현재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예. 현재는 교사가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거든요. 예. 네. 낮이든 밤이든 밤낮 없이 이제 민원 전화가 오면 그거를 교사가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교육 활동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럼 결국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장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심각한 어쨌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분리 조치하고 문제 행동 전문가 뭐 상담 전문가 등을 어쨌든 지원해 가지고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예. 그렇게 해서 이 그 학생에 대해서도 어쨌든 앞으로 이제 제대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접근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절절하게 들렸습니다. 일단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대책을 내놓을 때 일선에 계신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교조 제주지부의 현경윤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